거장전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짜자잔 보이시나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조금 어려운 국제 뉴스 얘기했잖아요. 뭐 막 되게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독일의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산뜻하고 재밌는 국제 뉴스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20세기에 아주 주요한 미술 사주죠. 초현실주의 관련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저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정상이에요. 뭔가 매표소. 매표소고요. 아,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저기도 뭔가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있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초현실의 저 초가 치읓이 거꾸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치읓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해가지고 가이드를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들의 주요 컬렉션 180여 점이 전시됐다고 해요. 초현실주의. 단어만 들어도 어렵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데요. 오디오 가이드를 듣다가 재미난 작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좀 특이한데요. 뭔가 이미지가 있기보다는 단어랑 이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좀 구성된 그림이에요.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의 살아있는 거울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 수평, 새소리, 옷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적혀있대요. 그래서 마그리트가 구름 안에 단어를 넣어놓고 이 구름끼리 연결되도록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림 하면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르네 마그리트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단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은 그 이미지만 떠오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장이 보이면 옷장이구나라는 이미지 하나만 떠올리는데 반대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이 작품에 살아있는 거울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것을 상상하느냐 그 상상하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반영돼서 이런 제목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재밌지 않나요?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더 궁금해 한지원 도슨트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예술의 전당 측의 협조를 받아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한국인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잘 알려져 있는 네.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금지된 재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가 키워드를 꼭 나열을 해드려요. 네. 이유는 새로운 사람 한 명 꼭 출연을 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워드로 거울 나오고요. 네. 초상화 나오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이 한 권 나옵니다. 네. 이 작품을 볼 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 우선 에드워드 제임스는요. 네. 영국의 돈이 굉장히 많은 수집가이자 후원가였어요. 근데 1937년에 이 르네 마그리트에게 자신의 집에서 무도회를 열릴 예정이니 제단화 세 개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까 오시면서 보셨죠. 자유의 문턱에서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 작품과 그려진 젊음이라는 작품과 네. 아까 제일 처음에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발 모양 기억나세요? 붉은 모델 3 버전 그거 세 개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가지를 더 만들어달라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초상화. 아, 초상화. 당연히 제임스의 네. 초상화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아니 이게 제임스의 초상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증거물이 나와요. 어떤 거냐. 저기 자유의 문턱에서 네. 저거를 보고 있는 제임스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발견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이게 정확히 제임스의 뒷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실 때 꼭 보셔야 될 거 아까 책 말씀드렸죠. 네, 네. 책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네. 미국의 소설 작가 책인데 네. 이게 프랑스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 네. 이름은 제가 애우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넨터키 아서 고든핀이 작품이에요. 네. 왜 중요하냐? 내용을 아셔야 돼요. 내용이 처음에는 남극 해로를 탐험하는 사실적인 얘기인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없어요. 상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현실주의를 설명할 때 말하는 무의식을 네. 표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 사람, 초상화. 초상화를 보시면 네. 초상화는 앞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뒷모습이 있죠. 네. 그거는 결국 이 책은 한번 복제가 됐죠. 프랑스판으로. 네, 네, 네. 그러면 결국 허용된 복제라는 거고요. 요 초상화는 나는 딱 한 명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금지된 복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거울은요. 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죠. 네, 네, 결국은 네. 비이상적인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원가 제임스. 이 제임스가요. 책을 써요. 근데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에드워드 셀지. 라는 네네. 가명으로 씁니다. 그 책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표지죠. 왜냐하면 본인이지만 네. 아무도 본인인지 알 수 없는 뒷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100년 동안 이름이 금지된 재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곳에서 불법 복제가 일어나죠.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제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작품은 절대로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작품이자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금지된 재현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되게 외국에 가야 외국 막 유명 전시관에 가야 막 볼 수 있는 이런 전시들이잖아요. 네. 여기 예술의 산당에서 볼 수 있는 게 다행이에요. 원래 초현실주의라는 거를 미술 시간에도 엄청 짧게 배우고 접할 기회도 많이 없었는데 오늘 도슨트 분과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아주 조금 알게 돼서 좋네요. 되게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뭔가 단순하게 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를 그리는 거를 넘어서서 그 그림에 담긴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어떻게 현실을 비틀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보는 게 재밌고 오늘 세계의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심을 채울 수 있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안녕.